안녕하세요, 가동이차 이범입니다. 금요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라세티 프리미어 SX거든요. 라프라고 많이 불렸죠. 저랑 이제 동년배이신 분들,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첫 차나 중고차로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, 이 차 인기 많았었죠. 그래가지고 이 차 제 친구들도 많이 샀었어요. 신차도 많이 사고 중고차도 많이 샀는데, 라프라고 불렸죠. 라프. 요거 제가 290만원에 드립니다. 290만원에 드리고 있고요. 290만원에 드리고 있고, 이제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SX라서 그렇게 뭐 크게 뭐 좀 높은 등급보다는 옵션이 없지만, 그래도 기본적인 뭐 내비 요런 건 있습니다. 내비랑 열선 요정도 준중형 차잖아요. 준중형 차라서 뭐 옵션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, 그래도 모양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차량입니다. 그리고 또 바꿔놨죠. 원래 이거 대우마크 있는 것도 한데 이걸 바꿔놨죠. 이렇게 이걸로 교육과. 아우, 타이어 그 290만원짜리인데 타이어 이거 교환해도 한 4,50 하지 않나요? 벌써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가성비가 좋은 차량. 아우, 이 라프 나왔을 때 이거 옵션이죠. 이거 가죽 시트 일부러 해놨고,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박아놨습니다. 키로수는 좀 있네요. 14만 1626km 좀 외선 달려있고, 그렇게 뭐 많은 옵션은 없습니다. 많은 옵션은 없지만, 제가 이 차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, 상태가 저희 이거 그 당시에 샀을 때 막 1500 뭐 요정도 1600 요정도에 샀는데, 지금 이거 290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장점이 뭐 300이었어. 이걸로 붙여놓은거 쉐도 그럼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. 회원님께서 매트를 깔아 놓고 괜찮습니다. 요런거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돈 좀 많이 들여서 좋은 차 물론 사고 싶으시겠지만, 이제 가성비 있게 출퇴근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 이제 아이들 이제 등하교 학원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, 그럴 때 이제 좀 쓰시려고 많이들 이 차 준준형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. 요런 차 괜찮습니다. 290만원이면은 뭐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차를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. 개인적으로 이 쉐보레 차 지금 신형이 안 나와가지고 좀 추천하고 있는데, 요럴 때 가성비가 좋은 그 차들이 있어요. 몇몇 그런 거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,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 좀 소개 영상을 많이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. 또 궁금한 거나 뭐 필요한 차, 내가 보고 싶은 차량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것도 영상 참조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항상 저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2009년 라세티 프리미어 SX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